오늘 영역 전개 요이키 텐카이 하시는 거.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할 거예요. 테스트로 하나 내볼까? 타이타닉의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 9명. 네? 어 왜? 구명보트라서. 아 역시 근데 나이가 많아. 이게 너가 틀딱이라서 금방 맞힌다. 본문제 한번 내볼게요. 금은 금인데 도둑 고양이한테 가장 어울리는 거. 도둑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여요? 살금살금. 그렇지 그렇지. 역시 29. 역시 29. 진짜 역시 이거 진짜 그 나이랑 그게 있나봐 진짜로. 아니 설명해주니까 어? 다 너네도 알았잖아 솔직히. 아니지 아니지 진짜 몰랐지. 얘는 젊잖아.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삽살개. 이거 넌센스라고. 삽살개 이러고 있네 씨. 새끼. 아니고요. 오 그럴듯한데? 야 그거 있잖아 그거 아저씨들 맨날 그거 그 개. 이쑤시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 정답. 아 그게 꼭 고기 먹을 때여야 돼요? 야 어린 놈 X, 이거 넌센스 자꾸 파고들려고 하는데요. 자꾸 분석하려고 해요. 뭐야 왜 나갔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은? 맛집. 마녀의 과자집. 마녀의 집. 근데 나도 사실 이 문제 보자마자 과자집 아니라고 생각했어. 과자집 아니에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아니 집으로 끝나. 집으로 끝나. 집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아 음식 이름이구나. 닭똥집. 그렇지 그렇지. 닭똥집. 닭똥집 역시. 지금 젊은이들 하도 못 맞추는데 29에서 독주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 아닌데. 아 닭똥집이 싫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더 맛있는 집이 뭐가 있어? 아니요 과자집. 아 그러네. 아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좀 아닌데. 아니 저는 라라코스트가 더 좋아요 저는. 아니 집이라고요 쌍. 야 보내기 싫으면? 뭐요? 보내기 싫으면? 어 야 꼭 정답. 뭐라고? 나 자, 문제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 보내기 싫으면? 가위를 내려요. 아 저게 문제였구나. 네 보내기가 보통 이제 뭐 사람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이해해서 아, 처음에 어려운 거야. 가위. 아 오토 일로와. 이거 팀전 해야돼. 일로와. 야 근데 꼭 너 영역 먹은 만큼 잘한다. 어 왕이 넘어지면? 킹콩. 어 우토 정답 킹콩. 아니, 말이 생각이 안 나. 구멍이 다 좋네 다 좋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거야 킹콩은. 일부러 너 틀딱 소리 더 듣기 싫어갖고 킹콩. 아 이거 지금 좀 젊어 보이려고 이거. 솔직히 일부러 틀린 거 티 존나 났다. 오 아니야. 폭력배가 많은 나라는? 사우디. 아니고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미국. 씨 넌센스라고.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거죠? 마.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 폭력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폭력이에요? 어, 해요. 말하기 싫어. 말해. 말해. 무슨 말이 말해. 알면 맞춰야죠. 칠레. 정답입니다. 칠레죠. 아이씨. 차도가 없는 나라는? 인도. 오오오오오 정답 정답. 오 인도 인도. 또 시작이다. 벌레 중 가장 빠른 벌레는? 바퀴벌레가. 와 정답. 왜 바퀴벌레예요? 그냥 내가 본 벌레 중에 바퀴벌레가 제일 빨랐어. 은토가 정답을 말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바퀴벌레가 제일 빨랐지. 근데 내가 맞췄잖아. 근거를 못 댔잖아요. 아니 내가 본 벌레 중에 바퀴벌레가 제일 빨랐어. 씨 논리적으로 하지 말라고. 유승이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후다다 후다다. 아니 그거 아님. 세상 빠른 새. 눈 깜짝할 새. 어? 맞아요. 야 역시. 야 너가 서 네가 서른 해라. 네. 눈 깜짝할 새. 와 어떻게 맞췄지? 눈 깜짝할 새 어떻게 맞히냐 이 다섯 글자를. 오뎅을 다섯 글자로 느리면? 오뎅. 아 재밌어요. 어 땡땡땡땡땡. 어 정답 땡땡땡땡땡. 땡이 5개니까 오뎅.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허수 아들. 아니고요. 아 왜요? 아비잖아. 허수 아비의 아들 이름은? 허수. 허수. 정답. 허수. 허수 아비잖아요. 허수의 아비인 거죠. 그냥 허수 언터가 뭔가 그 움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운터가 허수 이랬는데. 아, 내가 왜 정답이라고 안 했냐면 운터가 중얼거린 거야. 어, 생각하는 거 같은 거야. 저게 정답을 말한 건지. 그냥 중얼거린 거야. 맞아. 아 그래? 창고에 양초가 꽉 차 있는 것을 세 글자로 보시면. 왜 이렇게 문제가 길어? 어려워 이거. 초 만 원이고요. 우와 대역지예요?